잠실 5단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한강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계단실에 있는 작은 창문 모양의 구멍입니다. 바로 식당이나 부엌 옆에 다른 방에 비해서 크기가 많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에 대형 아파트들의 설계 도면을 보면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명 중 6명은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또 살고 싶어 하게 된 건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듣똑나 이열즈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지난 역사 50년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의 형태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아파트라는 형태가 최초로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20년대, 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일제강점 시기다 보니까 조선총독부의 합동관사가 이걸 최초의 아파트로 봐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1930년대에 지어진 미쿠니 아파트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해방 이후부터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종암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교회 종암동에 현대식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1930년대 아파트는 한 70곳 정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추정에 가까운 기록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당시 아파트가 풍기문란 장소로 지적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울의 상경한 도시 근로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보니까 미혼 남녀의 숙소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댄스홀도 있고 사교 공간이 있었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건 풍기문란이다 라면서 사회를 걱정하는 기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 첫 아파트로 기록된 그 1950년대 종암 아파트 경우에는 최초로 수세식 변기가 설치된 곳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라고 하면 뒷간이라고 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뒷간이라고 해서 화장실은 집과 분리된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종암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 안에 화장실이 생긴 거죠. 그때는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종암 아파트 행사에 찾아가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라니 정말 현대적입니다 라는 발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 이 아파트는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인기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표준 생활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게 한국에선 좀 생소한 개념이었던 거죠. 1970년대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0.77%입니다. 그럼 다른 건 뭐냐? 단독주택이 95.3%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들어본 적은 있어도 직접 본 사람, 아니면 살아본 사람은 거의 없던 시절인 거죠. 사실 역사로 보면 아파트라는 건 한국에선 철저히 계획된 정치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도시로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오는 상황에서 핵가족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니 핵가족 표준 생활 양식을 계획하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 공급 비중을 계획적으로 늘리게 된 거니까요. 이 사람들이 몰려든 도시에 판자촌이 생기고 이들을 정부가 강제 이주하면서 생긴 슬픈 역사도 물론 존재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었던 아파트가 처음부터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인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예전 기록을 찾아보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미래를 기약하면서 잠깐 임시 방편으로 집을 마련해서 숨을 돌리는 곳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시민 아파트라고 해서 평수가 한 8평에서 12평 정도로 넓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좀 특이한 점은 장독대를 다들 집집마다 두고 사 먹는 게 아니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 먹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아니 장독대를 둘 곳이 없는데 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라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장독대를 놓을 곳이 설계된 곳들도 있었어요. 1960년대에 지어졌던 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았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가 되면서 면적이 12평 이상인 이른바 중산층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맨션 아파트라는 건데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촌동 한강 맨션 아파트가 대표적인데요. 이 이촌동 한강 맨션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선보인 곳이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맨션 아파트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했으니 이 도시적 주택 수요를 대처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전의 아파트, 뭐 마포 아파트가 9평이고 주택공사에서 공급했던 주공 아파트들이 대부분 12평에서 16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한강 맨션 아파트 경우에는 가장 적은 평수도 20평대고 최고 55평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부의 상징으로 이 맨션 아파트가 있었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때 나온 대형 아파트들의 설계 도면을 보면 식모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에 국가 주도로 지어진 대단지 대형 아파트들의 특징인데요. 식당이나 부엌 옆에 다른 방에 비해서 크기가 많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평면에는 아예 가정부 방, 뭐 식모방, 가정부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당시 이 국가의 대부분이 겨우 절대 빈곤을 벗어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떠밀리다시피 서울로 올라온 딸들이 이제 식모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회상이 그대로 아파트 설계도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식모라고 불리는 분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거나 아니면 전쟁 고아로 20대 미만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기록을 보면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두 집 중에 한 집은 식모가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흔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식모 월급이 1,500원 정도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어떤 수준인지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한 가구에서 쓰는 뭐 한 달 담뱃값 아니면 한 달 기름값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열악했던 거죠. 당시 기사를 보면 식모방의 존재가 소득의 양극화 혹은 사용자와 노동자 갈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쟁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모방은 이촌동 한강 맨션 아파트 외에 반포주공 1단지, 잠실주공 5단지 등 1970년대에 지어진 한강면 아파트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했던 아파트 중에 잠실 5단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한강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계단실에 있는 작은 창문 모양의 구멍입니다. 바로 총알입니다. 몸을 숨긴 채 적에게 총을 쏠 수 있게 내놓은 구멍인데요. 보통은 성벽에 이런 구멍을 뚫어 넣는 건데 한강변 고층 아파트에 설계 때부터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죠. 설계 때 왜 이 총알이 아파트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전 기록을 찾아보면 1970년대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등 남북의 안보 갈등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거든요. 대한주택공사 기관지에도 뭐 총력 안보, 총화 주고 이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정부의 기조 자체가 서울을 요새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전략 속의 도시 계획을 했고 그 맥락 속에서 한강변 고층 아파트에도 총안이 있는 거다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택 사업도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중매체에는 성공한 도시인들이 사는 곳은 아파트 뭐 이런 느낌의 컨텐츠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1970년대 중반부터 강남 지역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책 강남의 탄생에 보면요. 원래 반포, 서초동 그 일대가 지대가 낮아서 물이 자주 차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서울시가 비용이 부족해서 좀 매립을 따로 하지 않고 대신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지구를 만들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록 보면 압구정도 비가 올 때마다 잠기는 곳이라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인기가 별로 없었대요. 예전 자료를 보면 서울이라고 했을 때는 강북 지역 일부를 말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엄밀히 말하면 서울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그냥 논, 밭, 뜰 뭐 이런 거였는데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된 거는 한국만의 독특한 스카이라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2021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시고 대치동 음마아파트 기록 프로젝트, 사회주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건축 실험을 시도하고 계시는 구보건축사무소의 조윤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파트의 역사라고 해서 1950년대, 70년대 쭉 아파트들을 돌아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제 막 외국에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대단지 아파트,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도심에 막 모여있는 건 서울만의 특색이다 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지. 제가 뭐 전 세계의 도시를 다 아는 건 아니라 뭐 서울만의 특색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분명한 특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규모를 떠나서 서울은 점차적으로 이 아파트라는 것이 단지의 문화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분명히 서울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찾아보니까 뭐 외국 논문 같은 데는 대단지 아파트 이퀄 도시 문제를 양상한다 뭐 이런 연구도 있다라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를 훨씬 선호하고 뭔가 재테크상으로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걸 선호하지 않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좀 외국은 어떤 건데 이런 문화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실은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단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실은 정부에서 공공이 투자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예를 들면 주차장, 뭐 공원, 어린이집, 또 뭐 경로당, 그런 다양한 어떤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저희 어떤 경제 개발하는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을 정부에서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단지를 개발함으로써 그런 민간 시행사가 그 단지 안에 그런 편의시설들을 갖는 방식으로 이제 정책이 추진돼 왔는데요. 그 결과 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수준이 점점 높아져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단지 밖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편의시설에서 이제 밀려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단지형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찾아보기로는 소장님께서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포함한 대치동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사실 대치동이라는 동네도 한국 아파트 역사를 포함해서 좀 한국 역사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 프로젝트 속에서 어떤 한국의 사회상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5년 정도 전인데 그 음마아파트가 이제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뭐 20년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곧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그 물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기록해서 남겨둬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고요. 작업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단순한 주거의 형태가 아니라 교육, 그리고 어떤 자산, 이런 문제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좋은 학원이 있는 곳, 학군이 좋은 곳, 그리고 이제 매매가 잘 되는 곳,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얽혀서 그런 이제 음마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구나라는 것을 연구 용역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조건축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치동을 포함해서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는 그 압구정동 아파트들도 이맘때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강남뿐만이 아니라 분당, 일산 등 나중에는 그 일기 신도시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명 중에 6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유현준 교수가 최근 칼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고 있지만 다들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그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이쯤부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씁쓸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국가 주도의 큰 개발이 이루어지면 땅값이 한순간에 오르고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라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땅을 선점해서 미리 샀다가 몇백 배 그런 시세 차익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기록을 보면 1960년대만 해도 신사동, 그 신사역에 있는 그쪽 땅값이 평당 200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압구정이랑 신사동은 해봤자 평당 400원. 근데 그 당시에 고급 주택은 신당동에 몰려 있었는데 거기 땅값은 3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당시에 짜장면 10그릇 살 돈이면 압구정에 땅 한 평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강남이 개발이 끝나고 난 1979년, 뭐 80년쯤 되니까 땅값이 평당 40만 원까지 오르니까 400원에서 40만 원이면 1000배 오른 거잖아요. 거기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더 오르고 더 오르고, 이 과정에서 강남 개발 호재를 누리고 싶은 건설사들이 정관계 로비를 해서 수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 지은 아파트들을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만 특혜 분양을 하는 사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70년대, 80년대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강남 부동산 이야기만으로도 2열지를 따로 구성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강남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를 주제로 한 거니까요.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은 한국에 등장한 아파트와 그 아파트의 등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50년 전 사회상, 그 중간중간의 시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지금 아파트는 한국 사회에선 화폐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 측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체코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그 몇 프로 이상? 예를 들어서 10% 이상의 집은 동일한 평면 타입을 가질 수 없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모든 집이 다 똑같은 평면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가장 큰 반발을 할 사람들은 실은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이게 똑같이 균질하게 올라가면 되게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사회적인 부작용은 일단 우리가 사는 집을 그 거주의 경험 보다는 이것이 얼마의 자산 가치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평면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이 5억에 팔렸으면 우리도 옆집이니까 당연히 5억이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의 상승이나 하락이 굉장히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그 자산의 가치로서 우리가 주거 타입을 다루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같은 아파트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사회가 과연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일까? 모든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TV를 보고 같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같은 침실에서 잠을 자는 그 형태를 모든 사람이 같이 반복을 하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활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게 폐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 부작용들이 슬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의 아파트 형태가 70년대에 이제 국가 주도의 개발을 했을 때 세팅이 된 거다라는 걸 이제 저는 이번에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긴 했거든요. 23년을 살고 있는 지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 아파트 사는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긴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좌절스럽기는 합니다. 과연 이게 바뀔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조금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메이저 아파트 건설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이 아파트의 공간 구조를 좀 다각화하는 그런 거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산업의 첨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계를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균질하고 단지형 아파트를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점점 더 공간의 질을 생각하게 되고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변화들이 오히려 외부에서 조금씩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조건 축가님이 해주신 말씀을 저도 듣동로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져보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사실상 화폐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 듣동로 여러분들도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서울의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뀔지 좀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듣동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진짜 이 얘기 오랜만에 하는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좀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역사적인 의미는 뭐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둘 다